사무실에다가. 네. 영상이야? 저희는 지금 팝승부로 가고 있고요. 짠, 짠. 아, 허리, 허리. 아니 허리가 아니라 비지, 비지. 비지라는 말 하고 싶었어. 나 지금 비지해. 머리 하나도 안 죽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보면 진짜 하나도 안 닮았다. 캐리어가 나오고 있어. 어, 저기 있다. 내 거 바로 찾아보래. 내 건가? 뭐야? 진짜? 이건 거 같은데? 아닌데? 이쪽은 좀 마음에 들어? 아, 여기 안 돼. 컬링 나고 없다, 다이. 7시 도착 예정이었잖아. 근데 5시 40분으로 내가 변경했잖아. 근데 지금 5시 10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5시 도착했는데요라고 말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20분 정도 그냥 돌거나 편의점 하거나 그러자. 유후인 첫 느낌 어떠신가요? 예뻐요. 아니 여기서 중국어를 왜 쓰시는 거죠? 맛인데? 그냥 푸딩 아니야? 여기가 그 인스턴트
딸기 샌드위치? 너무 그냥 그저 그렇고 왔나? 완전 맛있어. 어, 이거 완전 맛있다고 들었는데 이거 하나 사갈까? 그래 맛있어. 명란 스시 사모노 스시 1380원 생각보다 너무 일찍 도착해가지고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잘 찍었냐 물어보는 거야? 응. 든든한 편의점 쇼핑을 마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되게 못 기다리고 인내심 없이 저야 한 번씩 언제 올까요? 외치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빨리 숙소에 가고 싶어요. 참으세요. 저기 있다. 가자. 가자. Let's go. 감사합니다. 하이. 야키토리. 아야야. 이자카야. 일본식 레스토랑. 오케이. 하이. 엔드. ピックアップ. 오케이 오케이. 레스토랑 오너 텔레폰. 아. ピックアップ. 오케이. 온센은 오늘 몇 시에 데키마스카? 몇 시가 이득스카? 몇 시까지 데키마스카? 식사 후에 10시から OK ですね. 10시から. 夜 1시간 取ります. 오늘 10시から. ですよね。一番ファーストは7。後でできの時間は10時ですよね。10時でいいですか？いいです。10時。8時9時はアウト。あ、はい。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次だ。うん、クロンコ飛んだ。はい。はい。あ、終わったらまた電話を。終わったら、はい、はい、はい。 약간 바 테이블. 저희는 10시 온천 예약을 해놓고 식당에 왔어요. 저녁을 먹으러 디나. 그 사장님이 아시는 이자카야를 소개시켜주셔가지고 여기로 픽업 오신다고 하셔서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고 여기로 왔습니다. 온천이 너무 기대돼. 세트 저희는 뭘 시켰냐면 얘는 튀김을 시켰고 저는 구이 시켰고 레몬 하이볼 하나랑 콜라 하나 이렇게 시켰어요. 네, 食べましたね。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バーベキューの。美味しかった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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ステーション？ あ、 バスタイムは多分4時5時くらいですから、あとでここに旅行
する予定でチェックアウトして、ええ、私たち郵便の中で、はいはい、あ、タイムが10がリミットなんですよ、はい、チェックアウトタイム、はい、で10時にステーションのコインロッカーまでご案内します。あ、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はい。English name. Pizza. です。저걸 골랐습니다. 핫도. 돌리게 할 거잖아. 돌리게 하자. 유카타를 불러주세요. 이런 멘탈. 동생은 이런 멘탈. 저희가 일단은 이치고산도라고 해서 딸기 샌드위치를 샀고, 이건 이제 각자 음료수 그냥 먹고 싶은 걸 골랐는데, 저는 탄산인지 모르고, 누가 봐 탄산이긴 한데 오렌지 탄산 음료수를 샀고요. 동생은 백도 음료수를 샀는데 그냥 백도 맛 음료수입니다. 탄산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기본 푸딩. 이거는 사몬너 스시 이런 거 있어요. 연어 스시. 이거는 곤약 젤리, 포도 맛 거의 다 먹었고요. 크림 브릴레. 그러면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먼저 먹어볼까요? 좋아요. 오케이. 푸딩 먹어도 돼 지금? 응. 나는 이걸 먹어보겠습니다. 아, 가격이 얼마였냐면 240엔. 이게 240엔이고요. 이거는 195엔. 이치고산도는 480엔입니다. 와우. 맛있겠다. 저처럼 여자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최고. 맛있어? 응. 하나님 먹어볼래. 어떤데요? 내 스타일은 아니네요. 내가 회를 안 먹어서. 나 진짜 맛있다. 너무 연어랑 차이가 다른 거 아니야? 진짜 부드럽다. 난 부드러운 음식이 너무 좋아. 만족쿠데스. 맛을 묘사해주세요. 진짜 부들부들한 크림을 먹는 맛. 달달한 맛이고요. 맛있어요. 느끼하지도 않고 너무 달지도 않고 너무 고소하고 그냥 부드럽고 맛있어요. 또 사먹을 의향 100%입니다. 짜자잔. 너무 예쁘다. 진짜 예뻐 생겼다. 자연적으로 푸딩은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진짜? 응. 난 이 먹어봤는데. 응. 맛있다. 맛있지? 응. 카페에서 파는 것 같아. 응. 추천. 완전 추천.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거는 크림 브릴 냉동 주고 있었는데 다 먹었습니다. 338엔입니다. 338엔. 338엔이면 굉장히 비싸네요. 제가 유튜브에서 좀 봤는데 엄청 맛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푸딩이랑 맛이 비슷해. 맛있네요. 이거는 추천합니다. 아이스크림 같아, 약간. 그지 않아? 드실래요? 오이시. 점수를 매겨보자. 첫 번째, 연어 주먹밥. 솔직히 바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좀 오래 뒀더니 좀 별로 그렇게까지 맛있지 않았어. 그리고 안에 와사비가 하나도 없었어. 왜 반말로 해?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한테. 그래서 와사비가 없는 게 너무 마이너스가 큽니다. 10점 만점에 5점. 저는 연어를 안 좋아해서. 최악이죠? 네. 그럼 몇 점이죠? 1점 드리겠습니다. 밥은 되게 맛있더라고요. 두 번째. 이 푸딩.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최고입니다. 저는 푸딩치고 엄청 맛있어요. 제가 먹은 푸딩 중에 제일 맛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푸딩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7점 드리겠습니다. 7점. 사서 집에 가져갈 맛이긴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치고 사한도. 전 이거 9점. 전 7점이요. 크림이 너무 조금밖에 없어요. 전 크림을 좋아하는데 크림이 좀 적어서. 자, 마지막. 아쉬워요. 크림브릴레. 크림브릴레 9점입니다. 안에가 진짜 그냥 커스터드 너무... 맛을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근데? 진짜 맛있는데 설탕이 좀 써가지고. 아니 그건 태워서 그렇지. 원래 크림블루 위쪽은 좀 태우잖아. 내가 근데 그 태운 맛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눈에 보이면 또 사실 건가요? 또 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무조건 살 건데. 지금 몇 시죠? 지금 8시 59분입니다. 이것도 맛있습니다. 점수 매겨주시. 8.5. 정말요? 9점 중인 아쉽고 8점 중인 좀 짠 것 같아서. 전 이게 진짜 딱 제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오늘 하루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너무 순조로운 하루다. 완벽해. 어? 나 이거 처음 봐 지금. 305호입니다. 바이. 인천에 왔습니다. 10시가 돼서 여기에는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온천 입구인데 생각보다 엄청 크고 여기가 1시간 동안 저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와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생각보다 너무 좋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진짜 너무 좋다. 어떡해. 와 너무 좋다. 저희는 유카타를 입고 인천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이고.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